자, 이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이제 아는 문장에서 명사절, 뭐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요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명사절 아는 문장인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음하고 기예요. 어, 요게 이제 책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겉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좀 뺐어요. 왜 뺐냐면 이겉뭐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 이래 버리면 이게 의존 명사를 꾸며 주니까 뭘로 볼수 있을 것도 관형절로도 또볼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좀잘안 해요. 어, 잘안 해. 그래서 에는 요즘에는 보통 명사절이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가 제일 대표적이다? 음하고 기. 요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문이 있는데 자, 우리는 그가 행복했음. 요게 제일 편한 거. 제일 쉬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되고 깨달았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 다시 그가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고 행복했다가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는데 행복했다에다가 지금 명사형 전성업이 뭐가 들어갔어? 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무슨 자? 명사절이 되는 거고 아까도 똑같아.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있으니까 이 명사절이 뭐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요 아이가 좀 중요한 아이가 되는데 일단은 왜냐면 자 나는 결정했고 나는 집에 뭐할 거야 갈 거야. 그래서 여기 땐 주어가 지금 겹치는 거야. 나는 결정했고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주어가 겹치다 주어가 겹치게 되고 집에 가다가 이제 가 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기가 붙었으니까 무슨 절이 된 거야. 명사절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가기로가 되니까 요게 지금 뭐 역할 하고 있어. 부사? 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 어. 끝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행정직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면 뭐 다음 중뭐 문장에 대한 성분 문장에 대한 그 설명을 알맞니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쓰였을 때주 성분으로만 쓰인다라고 했었어. 근데 주 성분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금처럼 이게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주어도 있단 말이야. 그렇 주어도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게 제일 주어 역할과 목적어 역할이 많기는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항상 100%는 아닌 거야 지금처럼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사절은 문장성분으로 쓰여질 때 반드시 주성분으로만 쓰인다 라는 말은 틀리는 거야 아셨죠 예,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속성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셨지? 그래서 명사절은 의외로 의외로 찾기가 되게 쉬워요. 에, 음기 이런 정도만 에, 찾아주셔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관형절부터 먼저 갈 건데 일단은 여러분 관형절은 항상 어떤이야. 그치? 항상 어떤이라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기 봐봐. 이 책은 책이다가 돼서 주어소수로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내가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읽다가 이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은, 는, 을, 던 이게 다 무슨 어미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내가 읽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어, 읽다가 서술어가 되고 얘네가 다목 꾸미니까 책을 꾸며 쓰니까 일단 뭐가 되는 거야? 관형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계야 80% 알겠죠? 주어, 서술어가 뭘 꾸미면 체언을 꾸미게 되면 무슨 절이다? 그렇지. 관영절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80% 이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주어 소수로가 체언을 꾸몄을 때 관영절이 된다. 그랬을 때뭐 동격 이런 거 무시하고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 팀이 대회에서 우승했어. 여기까지. 그치? 우리 팀이 주어가 되는 거고 우승했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 뭐가 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관영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야. 잘했어. 그리고 다시 뭐가 사실이 뭐 했다. 실렸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주어, 서술어가 못 꾸몄으니까 사실 꾸몄으니까 이게 뭐야 관형절이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눈이 내린다 주어 서술어 됐죠 그리고 다시 광경이 소담스럽다 주어 서술어 됐죠 그리고 여기 역시 뭐가 들어가서 여기에 눈이 들어갔어 맞지 그럼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가 못 꾸몄어 지금 여러분 광경 꾸몄잖아 그러니까 이 광경 꾸몄으니까 무슨 절이 된 거야 그렇지 관형절이 된 거야 잘했어 하나만 더자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야 됐지 그리고 좀 긴데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는 생각이야 그치 여기서 끊어도 돼 그가 사랑스럽다 하고 그 다음 못 끊어도 돼 사람 해도 되는데 일단은 길게 가자 알겠죠 맞잖아 어. 그가 사랑스러워 사람 해도 되고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도 되잖아 어쨌든 간에 주어 서술어가 됐고 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목 꾸미고 있어 지금 여기 생각 꾸몄잖아 그러니까 주어 서술로가 지금 생각이라고 한 체현을 꾸며서가 무슨 절이 된 거야? 관형절이 일단은 된 거지 됐죠? 이게 관, 아, 일단은 관형절이야. 하나 더몇 개만 더 합시다. 자 여기거든. 코가 긴 코끼리가 높은 곳에 먹을 찾아 먹는다라고 했어. 일단은 첫 번째 천천히 천천히 코끼리가 뭐했어? 찾아 먹었어. 그치또 주어 뭐 있어요, 뭐 보여요? 그렇지. 코가 뭐하다? 길가 잘했어. 길다야. 거기에 뭐 붙은 거고. 관형사형이 니은 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못 꾸몄으니까 지금. 코끼리 꾸몄으니까 무슨 절? 관형절이 된 거지. 그렇지? 자, 두 번째야. 요거는 이제 행정직에서 나왔던 예시가 되는데 일단 뭐 그림이 뽑혔다가 되겠죠. 그렇지? 그림이 주어, 뽑혔다가 서술어. 됐죠? 그리고 철수가 뭐 했어? 그렸어. 그치? 철수가 주어가 되고 그렸어. 가 그리다가 이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 뭐붙어서 이렇게. 관형사암이 붙었죠. 그래서 못 꾸미고 있는 거야. 그림 꾸몄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그치? 자, 마지막. 바위가 있다. 됐지? 바위가 주어가 되고 있다가 되는 거고. 생활이 그려져 있다. 끝났잖아. 주어, 서술어야. 근데 생활이 그려져 있다인데 는 들어가서 못 꾸미고 있어, 지금 여러분. 바위 꾸몄아 여기까지가 80% 관형절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오른쪽에 뭘 꾸미면 체언을 꾸미면 뭐가 된다? 관형절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20%가 제일 난도가 높은 거죠. 난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데 어 동격이냐 관계냐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치? 예관계야 네, 동격이냐가 되는데 일단 이론 공부는 뭐냐면 문장 성분의 생략이 뭐 없다라는 얘기고 그치? 문장성분에, 얘는, 얘는 문장성분 생략이 없는 게 동격이란 얘기고, 관계는 문장성분 생략이 뭐하다? 있다란 얘기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책에 써 있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방식이야.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아까 우리 팀이 대회에서 우승했어. 얘가 못 꾸면서 지금. 사실 꾸면서 과연절이잖아. 그치?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원래 한 가지야, 한 가지인데, 이 이제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여기 에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생각해봐. 우리 팀이 대회에서 우승했어! 사실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안 필요해. 그러니까 동격인 거야. 그치? 다 하고 말씀드릴게. 눈이 내린다가 광경 꾸며서 관형절이라며 그치? 와 눈이 내린다. 광경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이때 뭐 써먹어도 되냐면 서술어, 자릿수 써먹어도 돼요. 내린다. 뭐가 내리는 거야. 눈 끝이잖아.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 아무것도. 그치? 그렇게 반대로 가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관형절 관형절인데 동격이 되는 거야. 얘가 필요 없으니까. 그치? 그다음 여기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생각이야 생각 필요 안 필요해 그가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안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동격이 되는 거거든 그죠 이거를 여러분 검증을 할때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이따가 우리 문제 풀 우리 숙제해봤지 문장 분리하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그거 되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그게 분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분리를 분리를 해야 되게 어려운 관형절도 풀 수가 있거든 자 봐봐 얘 분리해보자.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우리 팀이 대회에서 우승했어? 우승했다? 끝. 사실이 신문에 실렸다? 끝. 필요 없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 눈이 내린다. 광경이 소담스럽다. 끝이잖아. 안 필요하잖아. 그치? 마지막.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끝이잖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끝이잖아. 그니까 러 얘가 여기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격이야. 오케이? 근데 관계 봐봐. 관계는 이게 이제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건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봐봐. 코가 길다가 코끼리 꾸면서 과연 절 맞잖아. 그치? 얘가 여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얘기잖아. 그치? 분리해보는 거야. 코끼리가 높은 곳에 먹이를 찾아 먹지. 그리고 뭐야? 코끼리는 코가 길다란 말이야. 오케이, 요 얘기야. 그래서 요게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과연 절중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작년에 7급, 행정직 7급에서 뭐가 나왔냐면 착한 영호가 친구를 도와준다가 있어. 그치, 이 새끼가 관계가 형절이야. 착한 영호가 친구를 도와준다. 분리할 수 있겠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 영호가? 착하다. 영어가 친구를? 고봐. 그 이걸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작년 있다. 나고좀 작년 군무원에서 뭐 나왔어? 나는 예쁜 모자를 샀단 말이야. 아 빨간 모자구나. 나는 빨간 모자를 샀단 말이야. 분리할 수 있겠어? 나는 모자를 샀다. 모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새끼가 뭐야. 관계 관용절이 되는 거야. 그게 얘랑 똑같은 거야. 주어 생략된 게 제일 어려워. 주어 생략된 게. 얘 주어잖아. 그치, 요거 왜 쉽다고 했어? 뭐 되게 쉽거든. 그림이 뽑혔잖아. 철수가 뭐를 그렸어? 그래, 이건 쉬워. 그치, 바위가 있잖아. 그치, 생활이 그려져 있대.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치, 선사시대 생활이 바위에 그려져 있다가 받는 거야.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분리가. 이해 가셨어? 그 얘기야. 그게 요게, 관형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형절 공부하고 나면 스스로 몇개 한번 만들어봐봐. 만드는 거 되게 쉬워. 아까 그거 착한 용어가 친구를 도와준다가 관계관형절이면 이거 겁나 많아. 쌤 나한테 질문도 하더라. 쌤 이게 관형절이에요? 어. 그럼 관형절 아닌 게 없는데요? 빠져. 매운 라면이 맛있다야. 분류 어떻게 될까? 라면이 맛있다. 라면이 맵다. <laughs> 그치? 넓은 밭에서 보리가 익어간다. 뭐가 익어간다? 보리가 익어간다. 뭐? 밭이 넓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분리를 할수 있으면 동격의 관계야, 관계관현절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할만 하겠지. 아, 그 얘기야. 그래서 체원이 여기에 필요하냐, 필요 없냐 라는 얘기는 문장을 분리할 수 있냐 없냐. 코끼리가 먹는다, 코끼리가 고갈리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관계관현절, 동격관연절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네. 어, 우리 요거 계속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요거 관계관현절 문제 내게 되면은요 어, 우리는 정답률 한85% 나와요 진짜로 잘해요 학생들 여러분 도할수 있겠죠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야 예. 접근 방식을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음, 그게 아, 관형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끝자 그럼 봐봐 문제 풀어보자 어려운 거 이거 군무원과 그치 나는 모자를 샀다 그리고 모자가 뭐하다? 같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관계야 동격이야. 관계관연절이 되는 거야. 여기도. 했네 방금. 영어가 친구를 잘 도와준다. 영어가 뭐 하다? 척하다.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관계관연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이게 어려웠어2000 국가 7급에서 요게 어려워 작년에. 왜냐면 봐봐. 자, 서점은 우리 집 옆에 있다가 되는 거고 내가 어제 책을 샀다야. 이래버리면 이게 안 필요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은 몇자리소서로라고세 자리니까 뭐가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해. 필요한 거지 서점은 여기에 있다 나는 서점에서 책을 샀다가 되는 거야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관계가 된 거야 이해됐어 고의기가 그 되는 거고 여기 이건 되게 쉬웠어 이거는 이게 답인데 저는 뭐가 천천히 갈까? 제가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가 되겠지 그치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그리고 얘가 뭘 꾸며서 지금 기억 꾸몄단 말이야 그치 분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끝이잖아 그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동격이야 관계야 동격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다 배웠어 7급에서 오케이. 여기는 어때요 그 화가는 붓을 놓고 땀을 씻었다 그치 그렇지. 이마에 땀이 흐른다가 되는 거야. 그주어생냐 그치. 여기도 사람들이 뒤졌다.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 들었다. 그치.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건데, 분리를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뒤졌다.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 들었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관계 관용절이 됐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따 문제 풀겠지만. 분리가 제일 중요해요. 분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 관형절 끝냈으면 뭐 거의 다 끝난 거야. 에이, 막 어렵지는 않지. 자, 부사절이에요. 역시 어떻게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방 찾지 뭐. 요거 뭐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그렇죠?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주어 서술어 꾸몄으니까 부사절. 부사절. 그렇 이것도 나랑은 뭐 하다? 다르다. 그렇 나와는 다르다가 돼 버리는 거고 성격이 좋다 꾸며 주니까 부사절이 되는 거야. 이것도 행정지에서 나왔던 예시예요. 결혼식장은 장식되어 있었고 어떻게 장식되어 있었을까? 꽃이 아름답게가 되니까 주어 서술로 부사절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얘도 봐봐. 철수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래. 얘랑 얘랑 뭔 차이가 있을까? 얘도 지금 장식되어있어도 꾸며주고 얘도 지금 뭘 꾸며줬어? 씻었다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 차이점은 뭘까? 얘는 주어 서술로가 있는 거고 얘는 부사 어일 뿐이죠 결론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몇 번? 한번 결론은 홈문장이 되는 거야 홈문장이 알겠죠? 그러니까 엄한데 꽂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꽂혀가지고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주술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지 오케이 그래서 부사절은 좀 쉽던데 학생들 풀어놓은 거 보면 은 많이 안 틀리더라고 부사절도 오케이? 끝 서술절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제 스타일대로 간다면, 저는 기본 수업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서술자를 딱만났을 때, 일단 혼문자으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진짜. 아, 그걸 제가 검증, 검증도 해봤거든요. 2번 한 사람, 2번 막, 막 해. 왜 2번이라고 했어? 2번만 혼문장이야? 하, 나머지 이어진 문장이야? 하, 그게 다 얘야. 그래서 애네들 다 뭘로 인식하는 거야? 혼문자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 필요해요. 제 스타일대로 간다면. 문제를 풀다가 어, 홈문장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주어를 지우는 거야. 무조건. 주어를 지웠을 때 봐봐. 문장이 깨지나 안 깨지나. 주어 지웠거든. 근데 문장 깨지 안 깨죠? 안 깨지지. 다시 여기가 뭐가 돼 버리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아, 혼문장이 아니라 무슨 문장이구나. 서술절 아는 문장이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약속이야. 주어를 지우자. 두 번째 약속은 무턱대고 주어지우면 안될 때가 있어. 뭐 하면 안 될까? 여기. 되다 아니다는 끝이 무턱대고 지우면 안 돼. 왜? 이 새끼가 뭐가 아니니까. 주어가 아니라 뭐니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가 왔을 땐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철수가 밥을 먹었다야. 어? 홈 문장 같은데? 지웠어. 밥을 먹었다. 문장 깨진 거안 깨진 거야. 깨졌잖아. 깨졌다 안 깨졌다 어떻게 할수 있어? 먹었다. 밥을 한 자리야? 두 자리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진짜 얘가 주어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을 서술어니까 뭐가 된다. 홈 문장이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길다. 뭐가 길다. 코가 길다. 할수 있잖아. 문장 깨진 거안 깨진 거. 안 깨졌다는 논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야. 서술자를 아는 문장이 나오면 어? 홈 문장 같은데? 라는 인식이 들면 뭐 하자. 첫 번째 주어를 좀 지워보자. 어, 그랬을 때 문장이 깨지냐? 안 깨지냐? 확인해보자. 두 번째 약속은 무턱대고 지우면 안 된다. 서술어에 뭐가 왔을 때에는? 되다, 아니다가 왔을 때에는 요 앞에 있는 애가 주어가 아니라 뭐니까, 보어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서술철. 됐지? 그 다음 뭐 이용저런 완전 개꿀이지 뭐. 그치? 라고 하고 뭐만 찾으면 돼? 고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라고 하고 고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아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그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등은 독립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독립적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앞뒤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치지 어, 앞뒤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독립적이니까. 근데 종속은 종속되어 있거든.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뒤 바꾸면 되는데 안 돼.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대등하게는 뭐 나열 대조 선택 등등등이 되는데 독립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서 앞뒤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게 대등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시가 책에다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주어 막다가 서술로 다시 바람이 주어 잔잔하다가 서술어 견문장이야 그리고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앞뒤 바꿔 봅시다 어떻게 바람이 잔잔하고 하늘도 막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뒤 바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뭐야? 대등이 된 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한방눈이 내렸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 그쵸?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잖아. 그치? 그 얘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하늘이 막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다. 한방눈이 내렸다. 하지만,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속 부사를 넣어서 문장을 뭐할수 있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가든지, 뭐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앞뒤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가 돼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종속은 독립적이지 못하라고 했어. 어, 그니까 앞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류가 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봐.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일어났잖아. 나왜 일어난 거야. 다 됐기 때문에 다 되어서 일어나는 거야. 맞잖아. 그치? 떠, 이거 좀 어려워 떠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하는 거야 예, 공부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좀 귀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지 왜 칭찬하는 거야 그래 일찍 일어나면 칭찬하는 거야 그냥 칭찬하는 하는 게 아니야 일어나야 칭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종속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좀 편하냐면 대등을 종속으로 한번 바꿔보고 100%는 안 돼요 100%는 안 되는데 보통은 되거든 대등을 종속 바꿔보고 종속을 대등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얘 해봐 얘 종속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뭐해서 그래 잘했어 하늘이 맑아서 바람이 뭐하다 잔잔하다 이럴 수 있겠지 그치 한방 눈이 내려서 날씨가 뭐하다 따뜻하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돼버리는 거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시간이 다 되었고 나는 일어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등이 되는 거지 이해 됐어? 고 얘기야 고 얘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고야 이거 할때 맨날 하는 예시가 그거거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둘이 중국집에 갔어 남자친구가 물어봐 뭐 먹을 거야? 그랬더니 어, 나는 짬뽕 먹을 거야 이랬어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래? 네가 짬뽕을 시켰으니까 그럼 나는 뭐를 시킬게? 짜장면을 시킬게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네 짬뽕에도 관심이 있어 없어? 있잖아 같이 먹는 거니까 맞잖아 그럼 여기 동소기가 대등이야 지금? 종속이 되는 거야. 네가 짬뽕을 시켰으니까 나는 뭘 시킬게. 짜장면을 시킨 거야, 그렇지? 근데 또뭐 먹을 거야? 짬뽕. 오케이. 나도 짬뽕. 그럼 뭐야? 너도 짬뽕을 시켰고 나도 뭘 시킨 거야? 짬뽕을 시킨 거야. 네가 내 짬뽕에 관심을 보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맞잖아. 각 짬뽕이니까. 맞잖아. 이해됐어? 그 얘기야. 그게 대등이냐, 종속이냐가 돼버리는 거지. 보통은 커플들이 가게 되면 종속을 대, 종속이 돼버리는 거지. 왜? 같이 먹는 거니까. 이해되셨어? 고그 얘기야 고그 얘기. 오케이. <laughs> 집사람하고 이제 분식집에 갔는데 뭐 먹을 거야. 그래서 어, 나는 떡볶이 그거하고 김밥 하나 먹을 거야. 그래, 그래 집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떡볶이 하나하고 김밥 두줄 시키면 되겠다. 라고 하길래 내가 정색을 하고 떡볶이 안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지. 떡볶이 내가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떡볶이는 하나래. 김밥은 두줄 시킨대. 뭐요? 내 떡볶이 왜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 어, 떡볶이 먹을 거면 뭐 하는 거야? 시켜. 각각, 그치? 그 얘기야, 그 얘기. 오케이, 그게 대등이냐, 종속이냐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요거는 지금 그 문장의 이어짐인데 예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프린트에는. 그치? 요건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놓은 건데 칠판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는 이제 보통 제가 기본 수업할 때 이제 이게 뭐 찍으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일부러 철수와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순서로 했어. 이 순서로. 원래는 뭐 영희는 철수와 닮았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다 바꿨어. 왜다 바꿨냐면 얘랑 얘랑 성격이 뭐한 거야? 다르거든. 논리적으로는 되게 편해요. 뭐, 뭔 말이냐면 지금 몇 명이 나왔어. 두명 나왔잖아. 그치? 철수 영이 두명 나왔잖아. 자 봐봐. 포인트는 이거야. 두 명이 나왔으니까 주어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주어가 몇 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하나일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은 두 명이 나왔는데 주어가 하나면 혼문장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 두명 나왔으니까 각각이면 뭐가 되는 거야? 견문장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랬을 때 닮았다 싸웠다는 반드시 몇명 필요하지 반드시 두명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문장이 되는 거야 다홈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봐 철수와 영희는 국어를 좋아한다 철수와 영희는 영화배우야 굳이 구, 같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분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철수는 국어를 좋아한다 영희는 국어를 좋아한다 분리할 수 있지 이러면 홈 문장 겸 문장 겸 문장 그리고 앞뒤 바깥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볼수 있는 거야 영희는 국어 좋아한다 철수 국어 좋아한다 할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철수는 영화 배우다 영희는 영화 배우다 할수 있잖아 그치 행정직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철수와 영희는 광주에 산다였어 혼문장 겸문장겸문장이지 어떻게 철수는 광주에 산다 영희는 광주에 산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이 새끼가 이제 환장하는 거지 왜? 혼문장일 수도 있고 견문장일 수도 있어서 얘가 중의적인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철수와 영희가 함께 함께 결혼을 했어. 이러면 혼문장 견문장? 그렇지. 함께 결혼했으면 혼문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철수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영희는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 그렇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견문장이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함께 결혼한 거냐, 각각 결혼한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그래서 홈 문장도 되고 견문장도 되는 중의적인 문장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철수와 영희가 함께 뭐할 수도 있어. 부산에 갔을 수도 있어. 그럼 홈 문장이 되겠지. 근데 각각 갔을 수도 있잖아. 철수는 부산에 갔다. 어, 영희는 부산에 갔다. 왜 그러냐면 닮았다 싸웠다는 무조건 몇명 필요한 건데 두명 필요한 거지만 결혼했다 부산 갔다는 굳이 꼭두명 아니어도 되거든. 각각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고래 해서 우리게 중의적인 문장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홈 문장일 수도 있고 무슨 문장일 수도 있다. 견문장일 수도 있다. 고거예요. 알겠죠. 고거 확인 잘 해주시면 돼요. 됐지. 끝. 여기까지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었어요. 됐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거 뭐 필요하시면 뛰어 놓을 테니까 뭐 찍든가 쓰시든가 하셔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동하고 피동이에요. 자, 일단 사동하고 피동이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어 주어가 직접 움직이면 주동이라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시키면 뭐가다가 된다. 예, 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동, 사동이 됩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 하면 주동이고 시키면 뭐가 된다. 사동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프린트에 없긴 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봐봐. 주동이에요. 철수가 밥을 먹어요. 스스로 먹고 있단 말이야. 그치지 이거를 우리가 사동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일단 시키는 게 사동이라고 했으니까 사동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어가 필요해요. 그래야 뭐할 거니까. 시킬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치?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가 들어갔어? 주어가 들어갔어. 그치? 그리고 아까 주어였던 철수가가 이번에 뭐가 됐어? 철수? 에게라고 하는 필수? 부사어로 바뀌었죠. 그치? 문장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밥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 먹는다. 기본형 먹다. 어가 먹에다가 사동문으로 만들어 주는 접미사. 접미사. 접사야. 접사가 있어. 그치 이히리기 우구추. 또뭐 있어? 으키, 이키에. 이렇게 한열 개라고 보면 돼요. 이히리기 우추, 으키, 이 키에. 알겠죠? 그거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게 사동이 된 거야. 이렇게 접사를 붙여서 만든 사동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파생어잖아.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두 번째 중요한 건 중의적인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중의적이에요 중의적 접사를 넣은 그 파생사동문은 중의적이에요 의미가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야 왜냐하면 이게 직접과 간접사동 두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 생각해봐 형이 철수에게 밥을 먹이었다라고 하면 형이 숟가락에 밥을 퍼가지고 철수 입에 넣어준 거야 이것도 가능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접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형이 철수한테 이 새끼야 밥 먹어 한 거야. 밥 먹기 싫은데 먹는 거 누가 되는 거야? 철수가 되는 거지. 이러면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게 간접이야. 그래서 접사를 이용한 사동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중의적이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산성이 낮아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사동문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작년 국무원 문제에서 뭐 나왔어? 이희리기가 사동도 있고 모두 있어. 피동도 있잖아. 그치?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는데, 어, 몸 만드는 게 있잖아. 그치? 읽다 같은 경우에는, 읽다, 책을 읽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철수에게 책을 읽히다 하면 사동이야. 두 번째, 와, 오늘은 책이 잘? 일킨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잖아 근데 작년 답이 뭐였어? 밀리다였거든 그치? 밀다 밀리다였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건 피동이란 말이야 근데 아빠가 철수에게 리어카를 밀리다 아빠가 철수에게 리어카를 밀리다 돼야 안돼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새끼가 답이었단 말이야 그치? 생각보다 생산성이 낮아 뭐만 가능하지? 개하다 밖에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철수에게 미리 역할을 밀게 하였다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접사를 이용해서는 안 돼. 뭐, 달리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설레다도 마찬가지야. 설레다도 여러분, 일단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설레다가, 설레 이다가 왜안 되냐면, 설레다는 접사를 넣어가지고 사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개하다 밖에 안 돼요. 어, 그냥 설레게 해줘, 아주? 잠못 자게 해줘? 뭐, 이 정도만 쓸수 있는 거야. 이해가? 내가 하니까 되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 그치? 막내 생각 잠못 자게 해줘? 어? 막 설레게 해줘? 아주 그냥? 어? 한번 해? 확! 뭐라니 저 미친 새끼가? 막. 그치? <laughs> 뭐 던질 것 같아 그치? 고고그등 설레게 하다 밖에 안 돼요 음, 이게 첫번째 접근 방법이 있다 공부를 하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사동 접사를 이용한 사동문은 많지가 않아요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뭐하다? 낮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럼 두 번째야 똑같아 형이 철수에게 밥을 개하다 요게 이제 문장으로 빼는 거라고 해서 뭐가 된다? 통사적 사동문이 되는데 얘는 뭐만 밖에 없어 간접사동밖에 없어요 형이 철수에게 밥을 먹게 했잖아 그치 먹는 건 누구야 철수야 그치 그러니까 개하다는 중의적 문장이 아니야 뭐만 남았으니까 오로지 온리 간접사동만 남거든 그치 그리고 생산성이 당연히 높다 안 높다? 높겠지 그치 높다라고 했지만 불가능한 게 없잖아. 개하다 못 만드는 게 없지. 있으면 따로 배웠겠지. 다만 몇몇 동사들은 그치 개하다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따로 따로 배웠을 테지만 안 배웠잖아. 왜? 없거든. <laughs> 그치? 없거든. 어, 오케이. 없어서 없는 거야. 높다는 게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에 있는 건 이거죠. 그치? 얼음이 녹는다라고 할때 햇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 들어갔고 주어 들어갔고 아까는 철수가 철수에게지만 여기는 목적어가 됐어. 그렇지 이번에는 주어가 목적어가 됐어 얼음을 모아서 천천히 녹다 녹이다야 오케이 녹다 녹이다 접사 이부 들어간 거고 마찬가지 담이 높다 철수가 담을 여기 목적어 가 됐지 높다 높이다 그렇지 높게 하다 아 여기 사동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주동의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이 뭐가 되기도 한다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여기 철수가 짐을 졌다야 그치 천천히 가자 짐을 졌다야 기본형 뭐지? 지다야 짐을 지다 그래서 짐을 지었다가 지금 된 거야 그랬을 때 아버지가 했던 걸 철수에게 필수 부사어로 바뀌었고 짐을 지우얻다가 되는 거지 그치 요 얘기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런 거야 아, 어, 공부 좀 했나 봐 기억을 지우다, 그렇지? 기억을 지우다야. 야 철수야, 왜? 기억을 지우다가 사동문이야? 당연하지, 새끼야. 넌 공부를 어떻게 한 거니? 왜 사동문이야? 아, 나 새끼. 목적어이 새끼야. 사동문 항상 앞에 목적어가 있단 말이지. 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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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우 새끼야. 이리기 우구추 새끼야. 우. 그럼 얘가 기본형이 기억을 지다야? 그렇지? 그 그러니까 항상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 얘는 기본형 자체가 뭐야? 그냥 지우다가 기본형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사동이 아니야. 이해되셨어? 근데 얘는 지우가 되는 이유가 뭐다? 기본형이 뭐니까. 지다니까 지우다가 되는 거고 얘는 지다가 아니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셨지? 그 얘기야. 이제 이 새끼가 이제 다른 다른 문제 되면 이거 하겠지만 야, 사진을 태우다도 사동이야? 아, 나 새끼. 당연하지. 어? 사진을 새끼야, 목적을 새끼야, 태우다 새끼야, 이희리기 우우굿 새끼, 우우 새끼야. 그럼 기본형인 태다냐? 그렇지? 얘는 이제 하겠지만 타이우 다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못 떠올리시라고 기본형을 떠올리셔야 돼. 기본형을 그래야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희리기 우구추가 되는데, 속다, 속이다, 익다 읽히다, 듣 돌다, 돌리다, 맞다, 맡기다 지다, 지우다. 이런 식으로. 그치? 이희리기 우구추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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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목적어 그치? 사동문은 앞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봐봐. 이희리기가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는데 구별할 때 어떻게 제일 구별하기 제일 편하다? 목적어 유무거든요. 목적어 유무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뭐가 되고? 사동이 되는 거고. 보통은 주어가 와요. 네, 턱이 배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오면 뭐가 된다? 피동이라고 보시면 돼. 이희리기가 왔을 때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물론 이거를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벗어나게 되면 문제화 못 시켜요. 기준이 모호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어 들어가면 사동, 주, 그다음에 주어가 들어간보다 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문제는 푸실 수있어요 자, 그럼 이제 태우다, 재우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요. 특별한 애들이죠. 그치? 예, 원래는 이 시리기 우구추 하라고 한 접사가 하나가 붙는데, 얘는 몇 개가 붙은 거야? 두 개가 붙은 거야.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플러스 안 해놨죠, 여기다가. 형태소몇 개란 얘기. 하나. 알겠죠? 그래서 서다, 세우다. 자다, 재우다. 차다, 채우다. 물건을 채우다. 차게끔 하다. 아, 차버가 아니라 채우다. 차, 뭐, 곡간을 채우다. 뭔지 알겠죠? 쌀떡을 채우다. 그때 하는 거야. 그래서 차다, 채우다. 그 다음에 쓰다, 씌우다. 타다, 태우다 알겠죠? 이게 이제 그뭐 사진을 태우다도 있는 거고 타다도 있는 거고 자동차에 뭐하다 타다도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 타다에 어쨌든간에 뭐 들어갔어? 이유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다좀 특별하게 이유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통사적 사동문은 개하다, 그렇지? 아까 살펴봤지만 개하다는 어 문장으로 빼는 통사적 사동문이 되고 의미는 몇 개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간접사동의 의미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어휘적사동은 참고하시면 돼요. 사동문의 의미 보세요. 여기 아까 했던구나.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과 뭐가 있다? 간접이 있는 거지. 그렇자 그런데 그런데 출판 봐봐요. 분명히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했어. 그렇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의미가 몇 개구나? 지금 두 개구나가 되는 거야. 그렇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게 중의적이니 중의적이지 않니라고 했다면 당연히 중의적 문장이 되겠죠. 그치 근데 봐. 여기에다가 51대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좀더 한번 넣어 볼게요 51대 1 아이에게 동생에게 옷을 입히신 거야 접사를 이용했죠 근데 51대 1 아이란 말이야 직접만 남아 간접만 남아 직접만 남죠 이러면 얘가 사라지죠 51대 아이가 여러분 지수 옷을 입을 일이 없어요 50일이면 거의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예 여러분 다 그리고 나도 그랬고 우리 딸도 그랬어 50일 되면 얘가. 끝이야. 내가 아빠야. 그러면. 아무런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동물, 짐승이야, 짐승. 예, 네, 그러니까 못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포인트는 접사를 사용하더라도 의미는 몇 개밖에 안 남는다. 그렇지. 중의성이뭐 한다? 사라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접사를 이용한 사동문의를 하더라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뭐다? 네, 중의성은 사라진다. 그거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지. 자 그리고 개화다는 당연히 뭐만 남는다. 간접 사동의 의미만 남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동하고 피동이 이제 뭔지는 알잖아 우리가. 근데 이 사동하고 피동이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는 에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중 사동문인 것은, 피동문인 것은 뭐 이런 문제는 뭐 그닥 어렵지 않겠지. 사실은 이제 사동하고 피동을 배운 다음에 그 배웠을 때 출제가 되는 건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많아. 그 문장에 바르냐 바르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때 이제 사동, 피동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과도한 사동 표현이 되는데 일단 요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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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다야. 그치? 자, 봐봐. 무엇 무엇을 시키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논리는 뭐가 되냐면, 시키다 대신에 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뭐 하자? 하다로 바꾸는 게 올바른 문장이고, 간혹 가다가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그냥? 시키다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소개시켜줄게. 뭘로 바꿀 수 있어? 소개해줄게. 소개할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교육시킨 잠깐 패스할게요. 세 번째야. 개선시켜야 된대. 개선해야 한다. 개선하다. 가능하니까 바꾸는 거야. 약이 시킬 거다 약이 하다 약이 한다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약이 하다가 맞는 거야 시키다가 틀리는 거고 요 논리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풀수 있는 거야 빨리 주차 시키고 오세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주차하고 오세요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다음 여기 이 전화를 김부장에게 연결시켜 주세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연결해 주세요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는 게 맞단 말이지 그치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어 뭘로 바꿀 수 있어 입원하고 왔다 돼야 한대 안 되지.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간단하지. 이거 17년인가 18년도 그때 서울시 나왔던 문제야. 오케이. 여기야. 여기야. 그럼 이제 교육을 내가 왜 패스했냐면 교육은 문맥을 봐야 돼. 왜냐면 시키다, 교육하다, 둘다 되거든. 되게 간단한 얘기야. 근데 어렵진 않아. 직접은 교육하다. 간접이면 교육시키다야. 간접이면 교육시키다. 직접이면 교육하다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앉혀놓고 기억리연 디귿 알려줬으면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치 학원비를 내주는 건 교육을 뭐하는 거고 시키는 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패스했던 거 교육시켜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패스는 문맥적으로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니까 교육시키는 거 교육하는 거야 교육해드립니다가 맞겠지 그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서 교육시키다 교육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 사동에서 공부를 하는 거겠지만 문제로 뺐을 때는 이제 이 문장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로 출제가 많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자그 다음에 여기 설레이며 그치? 아까는 내가 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설레다는 접사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지. 설레 개하다만 된다고 했어.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할 것 같아. 누가 설레는 거야 여러분. 내일 여행 간다. 어 설레요. 놈이 그렇지 그렇지. 누가 설레는 거야? 내가 설레는 건데 사동 접사를 왜 집어넣냐고. 맞잖아. 내가 설레 사동은 시키는 거라며. 내가 설레는 건데 이걸 왜 집어넣? 어 그렇지. 그래서 설레다 되게 많아. 뭐 설레다, 헤매다, 되네다. 그 이런 애들은 다뭐 넣으면 안 돼. 접사 일를 넣으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설레 이며가 아니라 설레며. 기본형이 설레다. 끝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맞, 맞는 게 설렘. 설레어서. 설레었다. 요게 맞는 거야. 뭐 하면 틀리는 거지? 설레임 틀리는 거야. 뭐 하면 틀리는 거지? 설레여서 하면 틀리는 거고. 뭐 하면 틀리는 거야? 설레였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 뭐 들어간 거니까. 이, 이, 이가 들어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한 다섯 개 외우고 다녀요. 설레이다, 설레다, 헤매이다, 헤매다, 되네다, 되네이다, 냄새가 배다, 배이다, 날씨가 개다, 개이다 이런 거다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야. 알겠죠? 설레다, 헤매다, 냄새가 배다, 날씨가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네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넣으면 되는데 안, 안 돼. 내 목소리가 졸려? 내 얼굴이 졸려? 안 그치? 옛날에 한 7, 8년 됐나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나한테 아유 어, 선생은 아주 아주 좋아 그래서 어얘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얼굴이 웃기게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안 좋을 것같아 맥인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맥인 거지 그러면서 아야얘이는데어 예.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에 예,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예. 웃기게 생기고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되게 안 좋아 기분 팩트잖아, 그렇지? 그 얘기 됐어 그래서 여기가 이이이 넘은 대안데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담 걷다는 요거 이제 맞춤법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잖아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야 담그 다가 돼서 으탈락이 돼서 담 가가 된다라는 거 친구 누구까지 공부했어요 잠그다 잠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김치를 담그다가 기본형이 아니라 김치를 담따로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김치를 담따에다가 이히리기 우구. 담구다 그래서 담구없다 담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한참 잘못 간 거지. 그치? 그래서 담그다, 담가. 잠그다, 잠가가 되는 거야. 그 파트가 되는 거고, 이거. 아 깜짝 놀랬잖아. 똑같은 얘기야. 놀라다에다 지금 모든 뭐 거야. 이는 거야. 누가 놀란 거야? 내가 놀랬잖아. 아, 내가 놀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놀라다에다 뭘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접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 놀랐어가 되는 거야. 얘는 사동이니까 친구를 뭐해 주자? 놀래 주자. 아니면 아니 놀라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지. 놀라게 하자. 놀래 주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사동이니까. 알겠죠? 나는 뭐한 거야?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놀랬어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가 놀라는 거니까. 맞지? 마찬가지 되네다. 설레다고 똑같은 거야. 헤매다고 똑같은 거야. 되네, 역! 하면 돼, 안 돼? 안 돼. 되네, 어시야. 알겠죠? 여기까지가, 네, 사동이고,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사동문이 아닌 표현이야. 자, 일단 여러분, 아까 했죠? 나는 철수의 기억을 지웠다. 그치? 얘는 기본형이 뭐야? 지우다가 되기 때문에, 지다에다 우가 붙은 게 아니야. 이건 없지, 프린트에. 있어? 있네. 맨 마지막 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사동이 아니에요. 얘는 뭐, 능동주도로 볼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거 별표 한번 쳐 놓으시고, 이거 모르신 분들 되게 많아. 이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진짜로. 왜냐면 봐봐. 소를, 목적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본이 뭐예요? 먹다. 오, 씨, 먹다. 그리고 이히, 오, 기가 막히지. 이건 모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소를 먹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소를 뭐하다? 기르다. 예. 요 그러니까 사전에 먹이다를 검색하면, 먹다의 사동이라고도 나오, 나오지만, 기르다의 의미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동이 아니야. 어, 주동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소를 기르고 있다 라고 하는 뭐가 된다? 주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 고 어, 그 얘기였어. 자, 여기까지가 사동이에요. 자, 그럼 우리 능동피동, 얘기, 살짝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피동이에요. 역시 여기도 예의상 줄칠 게 어디냐면, 주어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게 뭐가 된다? 능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하면 뭐가 된다? 피동이라고 했어요. 어때? 공부하실 때 여러분, 능동하고 주동하고 안 헷갈렸어요? 아까도 주셨잖아. 지 스스로 하면 주동이라며. 여긴 지 스스로 하면 뭐라며. 아까는 주동이니 지금 뭐라고 했어? 능동이라며. 이거 안 궁금했나? 이거 해결했어요, 여러분들? 주동, 능동은 구별할 필요 없어요. 왜 구별할 필요가 없냐면, 그냥 상대적인 명칭이 하나 필요했던 것 뿐이야. 사동의 상대 개념으로 뭐가 필요한 거고 주동이 되는 거고 피동의 상대 개념으로 뭐가 필요한 거야 능동이 필요한 거지 주동 능동은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되게 되게 모호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봐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가 지금 능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뭘, 공, 뭘 공부하니까 피동을 공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른 거야 그냥 능동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얘 여러분 얘, 얘를 여러분 다시 사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주워 넣어야지 뭐 주워 넣어야지 그치 사장님이. 그치? 사장님이 사냥꾼에게 토끼를 잡게 하셨다 이러면 사동이잖아 그럼 얘가 사동이니까 얘가 상대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주동이라고 써야겠지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주동 능동을 구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괜히 머리 아파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사동의 반대 개념이 뭐가 되고 주동이고 피동의 반대 개념이 뭐구나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바꿀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게 능동하고 피동 얘기가 되는 거야 되셨지? 졸리다. 졸리다. 오케이, 10분 쉬고 와서 여러분 다시 리프레쉬하고, 다시 중요한 거 피동 들어가도록 할게요.